오늘 설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많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형편없어 보이는 것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이 되어질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TV에서도 한번 봤는데 폴 포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래를 무슨 셀즈맨이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텔레비에 나와서 성악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틀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의미들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형편에 주어진 것들이 적고 내 물질이 적고 정말로 모든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 자꾸 그러면은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데 자꾸만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원망거리들만 많아지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은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추수감사절을 날 정말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작은 것도 감사합시다. 예.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사회학자들이요, 조사를 한 게 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고 또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60년 전에 조사했던 것을 이래 딱 보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72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8가지더래요. 그런데 이 6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은 필요한 것이 500가지가 되더래요. 지금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몇 가지냐 이렇게 돼보니까 50가지가 넘더래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감사가 더 많아졌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적게 가졌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원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 가지만 감사해도요, 우리의 인생이요, 감사의 조건들을요, 10배, 100배, 1000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에 감사하니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니까 햇볕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하니까 영원한 빛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 왜 이래 쩡나 그거 보지 마시고 적은 것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날씨는 왜 이래 춥노? 이게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냈는데 아이고 목사님 다음 주에 하지요 고마.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춥고 뭔가 막 하늘에서 눈도 올 것 같고 막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추수감사주일이 불평주일로 밝힐까 봐 저는 차 타고 오면서 막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침에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원망이 사라지게 오늘 추수감사주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진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좋고 평안할 때 감사는 감사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일반적인 감사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서 참 이 유래를 보면서 아 이거는 결국 일반적인 추수감사주의 절의 유래들이 오늘 만연하게 많이 생겨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과사전을 보면서 옛날에 17세기 후반경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아니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 추위에 그러자 그해 겨울에 그 온 100여 명의 사람 중에서 절반가량이 죽어버리고 병들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여기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곡식을 나눠주고 해서 옥수수라든지 곡식들을 많이 풍년을 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풍작을 일으켜서 그 해에 정말로 너무 풍작을 일으켜서 그 자기들을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며칠 동안 벌렸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청교도들이 그냥 와서 먹기 위해서 그냥 와서 먹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그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많은 고난과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교도들 지도자들이 우리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이제부터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금식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병들어가니까는 안 되겠다 우리 또 금식 기도를 하자 또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파되고 아프고 또 병들어가고 죽어가니까는 안되겠다 우리 다시 모여가 회의를 하자 하면서 그날도 회의를 하면서 이 지도자들의 회의의 결과는 우리 또 금식 기도를 선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온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식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정치적인 자유함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마음껏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식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는 기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금식 선포가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는 기간을 정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 감사절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듯이 그냥 우리가 풍족하게 얻고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버린다면 이 추수 감사절의 이 영적인 의미, 신앙인의 그 본절의 모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주일은 또 추수감사절기는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들을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아이, 작은 도시락, 작은 감사 그거 하나로 드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른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참 부자들이 갖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시락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정신 한 끼 도시락이니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감사함은 순수한 마음, 정말로 어린아이의 성령에 감동받은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길기 때문에 보지는 아니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왜요? 보실래요? 나중에 보세요.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라고. 13살 난 소년이 학교를 가다가, 노래예요 이게. 학교를 가다가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뭔가 싶어 가보니까는 거기 예수님이 많은 군중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치 어린아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학교 가려고 들고 가던 그 이 도시락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배가 고픈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아, 예수님께 갖다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가사에도 보면 내가 왜 이 도시락을 갖다 줘야지 하는 마음을 모르고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그죠?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날 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무릎 꿇고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손에 들려질 수 있다면 주님 손 안에서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린아이고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어느 것도 작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고 아무리 누추해 보여도 주님 손에 들릴 때에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예요. 이런 노래. 펜실베니아 그 빌라델비아에는 수잔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 건립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던 여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은 나이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베개를 이제 베개 밑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에 편지 한 장과 5달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요 미국 전역에 퍼져가서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아이 하나를 통해가지고 그 빌라델비아에 크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마을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정말 초라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너무 적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 하찮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 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드리오니 주님 손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처럼 그저 오라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이 작은 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그저 드릴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이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 모든 생각을 깨뜨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 중에서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모든 생각을 깨트린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확신이 다가왔어요. 주님. 자,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인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서 제 끝부분에 완전히 제가요 사로잡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에 완전히 제가 뒤집어졌어요. 새벽에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모든 이런 지식, 높아진 교만들이 다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밑으로 복종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이 말씀에요. 제 가슴을 확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닙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도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면서 나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시간이 되어서 주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가 살 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아요. 내 안에서 주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으니 이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병기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내 가진 이론과 모든 지식과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강력한 하나님의 병기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 죽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주가 살아나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산에 지금 잔디밭에 쫙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5,000명? 땡! 500명? 더 땡! 이게 장정만 몇 명?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죠? 설명 안 합니다. 장정만 5,000명.
아십니까? 뭐 애기들 먹는 거 뭐 그런 거 먹는 게 아니요. 장정만 5천 명에다가 여자들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숫자에 여자들이 사실 많아요. 또 노인들, 또 아들 이거 합치면은요 보통 2만 명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만 명.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밥을 한 끼 하려면은 이따만한 밥솥에다가 밥을 해야 밥을 다 먹고 장정들은 두 그릇씩 먹고 위가 큰 사람들은 다섯 그릇씩 먹어 치아 아프고 그러니 밥이요 보통 밥을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략 2만 명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요때 이 빌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부족하니이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한 끼 식사 정도가 돼요. 한 우리 법회 가면 한 10불 정도 치고요. 그죠? 200데나리온은 대략 계산을 해보면 4천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되고 우리는 4만 불 정도 된다고 보는 게 그래서 이 2만 명이라는 숫자들을 다 밥을 해먹이려면은 한 4천만 원을 낸다 해도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여러분? 10불로 따지면 억대가 넘습니다. 그죠? 1억이 넘습니다. 10불로 칠 때에 뭐 머릿속으로 그것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러자 안드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졌던 이 오병이어로 보고 이 오병이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던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던진 것은 육제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썼습니다. 육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육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실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에 보니까 아시고 이들을 시험코자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코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제가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수님의 시험 방법은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촉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우리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계속 물으셔요. 우리가요, 정말로 계속 물으실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는 대답은요,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합니다. 요 대답이 나오실 때까지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질병이 들어버렸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들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고를 당했네. 차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로 저와 같이 그냥 가요에서 차 사고 나서 기절할 수 있어요. 아이고 왜 사고가 났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운전하고 있지만 내가 아니네요. 우리가 자녀 교육도 똑같아요. 주님 내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즉 우리로 하여금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로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생명 주님 제 겁니다, 자녀요 주님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게요, 인생요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게요, 물질요 주님 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는 한순간에 가져가시네. 물질도 아니 내 거 아니었네. 아 시간도 갖고 가버리네. 나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 헛된 시간뿐이었네. 자녀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었네.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었네. 아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내 것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자녀와 죽음과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무슨 질문? 당연한 질문 말입니다. 그 네 거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니? 그럴 적에 우리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주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적, 즉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드렸던 이 오병이어는요, 다섯 개의 빵은 아주 값싼 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뭐 파네라에 가서 아주 이따만한 빵 뭐 이런 것을 연상하지 마세요. 그건 내려놓으세요. 요만한 빵 정도 다섯 개, 그것도 아주 값싼 보리떡 다섯 개. 아이 이래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점심끼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어떤 거예요? 뭐 아주 뭐 메기처럼 이만한 거 두 마리 가져온 거 아니에요. 미꾸라지만한 거, 미꾸라지만한 고기 두 마리, 점심 끼니 그냥 때우려고 했던 거 두 마리 요거예요. 이런 고기는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고기를 피싱하다 보면은 이만한 거 막 걸리면은 아 망대 안에 있는데, 아 요만한 거 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빵도 아주 천한 빵, 뭐 천한 사람들이 먹는 빵, 그리고 작은 빵, 그리고 고기도 남들이 볼 때에는 그냥 아 이게 상품 가치도 없는, 그냥 잡아도 그냥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조그만한 거 말이에요. 이런 거 말이에요. 이걸 왜 예수님에게 상징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천대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이 세상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그런 건데, 그런 건데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오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분을 먹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성찬식 할 때 이사야서 53장 26절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아요. 그냥 꺾으면 꺾어지는 그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강고를 많이 겪어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제가 6장 요한복음 6장의 서두만 읽었지만 6장의 뒷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6장의 뒷부분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 손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귀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아도 우리는 비록 형편없어 보이고 우리는 하찮게 여겨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은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부터 건지시는 구원함이 그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이론을 다 깨트려 주셔서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자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형편없고 비록 약하고 비록 아버지는 작아 보인다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얼마나 내가 부하며 주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고소현 집사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비록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나 같은 자도 주님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겨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찮은 겨우 아버지 빵조가리와 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고기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아버지는 찬양이, 나의 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든 이론과 내 모든 지식을 파하사 강력한 병기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산떡이 되어주셨사오리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소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어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수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소현 집사님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